오랜만에 기타 강좌라도 하려는 듯 카메라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팅기디. 기타보다 지 얼굴이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기타 강좌 유튜버다. 오늘 G코드를 배워라. 2024년을 맞이해 처음 기타 강좌를 찍으려고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다.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또 강좌가 안 되더라고. 원래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. 이게 안 되더라고. 2024년 딱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강좌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.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이게 안 돼.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. 1월 다 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이거다 싶더라니까. 형 봐봐, 지금 2024년 아니야. 딩기딩 채널 한 6년 했잖아? 새로운 좀 컨텐츠를 해야겠다.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 진출해야겠다. 응? 오랜만에 진출. 만난 딩기딩의 개소리에 잠깐 할 말을 잃어버린 건준씨. 너 영국 음악 좋아하잖아. 영국 음악도 좋아하는데 미국 아니야. 미국 가서 뭐 한다고? 미국 가서 딱 공연하는 거지. 급기야 건준 씨는 실소가 터져버렸다. 노래 만들었다고 네가? 들어봐. We're still strolling up tonight to time. Feeling lonely. Every time I wanna fall asleep. 느낌이 딱 오지 않아 뒤에. 후렴다 더 후렴다. 느낌 오지. 계속되는 개소리에 건준 씨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. 별로잖아 솔직히. 별로라고 하기도 거의 뭐 원래 얘가 분기별로 한 번씩 찾아와요. 이제 2024년 됐으니까 언제 오나 했는데 뭐 20년이나 됐는데 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. 뭐 미국 진출이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.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인 것 같기도 했어. 형 근데 노래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. 그 한 몇 개만 들려줘봐.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너한테 어울리고 너 줄 거? 어. 존나 우울한데? 아니 폴더도 보니까 버릴 거라고 써있구만 여기. 휴지통에 들어가기 전에 짬 처리하려다가 딱 걸려버린 건준 씨. 이런 거 있네. 뭐 아니 폴더 이름이 딱. 갑자기 삘이 왔는지 오르가즘을 느껴버리는 딩기딩의 모습에 건준 씨는 불안하기만 하다. 이걸로 하자. 이거 느낌 온다. 야, 이건 안. 나 줘. 야,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? 아니 만들어서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. 뭐 무선 갈 때 가져갈 거야? 아무것도. 네가 부른다고? 노래 방황한 거 아니야? 1옥타브솔의 음역대를 자랑하는 딩기딩의 뻔뻔함에 건준 씨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. 야, 이거를 공짜로 못 주지. 또 우리 잘 되면 그 아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. 그 대신 눈치를 살살 보며 건준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나도 껴줘. 제가 좀 한가해져가지고 소일거리식으로 좀 했으면 해서 그냥 얘기한 거지. 그리고 저는 미국도 가봤어요. 괌도 미국이잖아. 괌 너한테 다 맞춰줄 수 있어. 다 바꿔도 돼. 그러면 우선은 오케이 좀 생각은 좀 해볼게. 내가 생각해본다는 딩기딩의 말에 건준 씨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다. 껴줘. 잘할 수 있어. 나도 껴줘. 그냥 같이 해야지. 계획이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병풍처럼 뒤에 딱 세워놓으면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뭐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단물을 좀 잘 빼먹으면 되지 않을까. 본인도 사실 뭐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? 오케이. 같이 미국 한번 가봅시다. 얼마 돈도 없어. 오케이. 없어. 어? 도장 찍어.